아닙니다. 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75세가 넘으면 거의 100% 다 있으세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그렇게 흔한 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무릎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무릎에는 이렇게 보시면 허벅지뼈랑 종아리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데잖아요. 그 관절이. 근데 이 뼈에는 표면에 연골이라는 게 덮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뼈 표면에 한 5mm 정도 두께로 코팅이 싹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신데 그 연골이라는 게 실제 만져보면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뼈가 아랫뼈가 미끄러지면서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연골이에요. 그래서 보통 연골이 많이 닳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벗겨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이 계속 넓어지는 그런 상태. 그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망가지면서 주변 조직들도 같이 망가져 나가는 그런 상태가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나이가 들면서 많이 움직이고 쓰고 하다 보면 이제 관절이 계속 마찰에 의해서 망가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화가 첫 번째 원인이고 그리고 뭐 젊으실 때 운동이나 일을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 관절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이 잘 생길 수 있고 그 체중이 많으면 체중이 무릎에 다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체중이 가벼우신 분들보다는 무거우신 분들이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런 원인이 있고 그 다치신 분들 교통사고 나거나 그래서 무릎을 다치거나 하면 관절이 한번 다치면 회복이 되더라도 그 원래 관절 같진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빨리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시골에 가시면 이제 쪼그려서 밭농사하고 막 일하시고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쪼그려 앉아 있으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관절은 우리 몸에 많잖아요. 팔꿈치 관절도 있고 손목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무릎도 있고 허리도 있고 척추도 다 이 뼈가 다 만나가지고 관절을 다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은 사실 우리 몸에 여러 부위에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는 팔꿈치나 뭐 이런 데는 사실 이 관절염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무릎은 많이 오죠. 왜 그러냐면 서 있을 때 체중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항상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는 거죠, 쉽게. 그래서 팔꿈치나 이런 관절은 잘 관절염이 안 오지만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그리고 척추뼈 이런 데는 체중이 항상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휘어져요. 변형이 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55세 이상에서는 인구의 한 80%가 관절염이 있고, 75세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관절염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관절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뼈가 급속도로 약해지게 돼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뼈가 잘 못 버티고 그래서 관절염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죠. 관절염 증상은 이제 첫 번째 통증이죠. 아파요. 걸을 때 아프고 누워있으면 괜찮고 무릎 관절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걸을 때 아프고 많이 쓰면 더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막 변형도 오고 무릎도 뻣뻣하고 막 관절에 소리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관절염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얘기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그냥 우리가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큰 차이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 막 손가락 굉장히 막 비틀어져가지고 막 보기 흉하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유는 모르지만 몸이 관절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감염이 되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싸우잖아요. 그렇게 균이랑 우리 몸이 아닌 것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관절이랑 싸우는 거예요. 관절을 계속 공격을 해요, 몸이. 그래서 관절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망가지고 젊을 때
이런 병들이 생겨서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까 점차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망가져 나가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몸이 계속 공격을 해서 망가지는 거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망가져가지만 류마티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심하게 망가질 수도 있고, 진단은 둘 다 검사를 해야 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피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 같은 거를 확인해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병은 큰 차이가 있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관절염의 이제 자가 진단법인데, 일단 이제 무릎이 아프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고 밤에 특히 통증이 심해요. 밤에는 이 소리 자극이나 아니면 막 뭐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에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은데, 저녁이 되면 이런 모든 자극들이 없어지니까 통증을 느끼기 쉬워져요. 그래서 밤에 통증이 심하고, 통증이 있다 보면 자꾸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만큼 근육이 자꾸 빠져요. 그러면 다리가 얇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쪽 다리는 얇아지고 괜찮은 쪽 다리는 유지가 되고, 그래서 다리가 짝다리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절이 아프면 자꾸 관절이 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무릎을 움직였을 때 잘 구부러지지 않고 펴지지 않고 뭐 이런 관절 강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고 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붓거나 아픈 증상들이 생기면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셔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거든요. 엑스레이 이렇게 찍어보면 제일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보는 거는 이 뼈 사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안쪽도 넓고 바깥쪽도 넓고 이렇게 관절 간격이 괜찮은데, 이제 관절이 자꾸 망가져 갈수록 안쪽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상태보다는 많이 좁아졌죠. 진행하면 더 좁아지고, 더 진행하면 닫고, 이게 그래서 이 관절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닿아버리면 이거는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걸을 때마다 위에뼈, 아랫뼈가 닿아가지고 갈리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고 좋아질 리가 없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이때는 수술을 하시면 아주 편해지시고, 2기, 3기 때는 보통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으면 관절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기 관절염 초기에는 치료가 약이에요. 소염제 드신다든지 아니면 파스나 바르는 파스 그런 것들 이제 바르면 증상이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는 병원에 가면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온찜질하거나 냉찜질하거나 그리고 초음파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시면 증상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절이 자꾸 아프면은 안 쓰다 보면 근육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더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운동은 이제 수영이나 자전거 이런 게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걷는 건 이렇게 자기 체중 들여가지고 걷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시면 체중이 안장에 실리고, 그 수영을 하시면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체중이 무릎에 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근육은 자극이 돼서 근육은 커지는데 체중이 안 실리기 때문에 괜찮죠. 네, 그래서 수영이나 자전거가 좋고, 걷기도 괜찮아요. 걷기도 이렇게 크게 무리가 안 가서 괜찮고, 스트레칭 해주고 이러면 이제 무릎이 잘 운동 범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관절에 나쁜 운동은 이제 등산 대표적으로. 등산하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경사가 높으면은 올라가는 힘에다가 자기 체중까지 못해가지고 무릎 계속 짓누기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산을 많이 하시면 무릎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근산 전문가들 중에 무릎이 좋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등산 참 좋은 스포츠이긴 한데 또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도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죠. 관절염 중기까지만 해도 주사나 약으로 치료가 되고요. 내시경 시술 같은 거 받았다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완전한 치료 목적은 아니고 관절 안에가 망가진 부분만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급속도로 망가지는 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시경 시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절이 많이 망가지면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위에 아랫뼈가 다 닿을 정도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윗뼈랑 아랫뼈 표면을 살짝 깎아내고 그러니까 이빨 썩은 데만 갈아내고 씌우잖아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뼈 표면만 깎아내고 이런 거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닿아서 아픈 부분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망가졌을 때 이제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초기랑 중기는 결국 중요한 치료는 주사나 약물 치료가 되겠는데 주사나 약물 치료에서 특히 이제 주가 되는 거는 주사 치료예요. 왜냐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주사는 크게 종류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연골 주사는 뼈 주사인데 뼈 주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뼈 주사 맞으면 통증 금방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뼈 주사의 주성분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는 통증도 가라앉히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강력하게 근데 너무 자주 쓰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쓰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한 병원에 다니다 보면 옛날에 맞았었네 안 맞았었네 이런 거 봐가면서 많이 아플 때는 한 번씩 써가지고 조절해주고 이런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서 써야 되는 주사지만 연골 주사는 안 그래요. 연골 주사는 뭐냐면 아까 전에 하얗게 덮여 있는 게 연골이라고 했잖아요. 그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주성분을 모아놓은 게 연골 주사거든요. 그거를 무릎에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를 하면 그게 만져보면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윗뼈 아랫뼈가 미끌미끌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유난류 역할도 해주고 염증도 깔아앉혀주고. 그래서 연골 주사는 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 예.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골 주사 6개월에 한 번씩 의료 보험을 해줘요. 그래서 주사 값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데 3번까지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맞는 주사는 3번까지, 1번 맞는 주사는 1번, 5번 맞는 주사는 5번. 제가 그 이제 연골 주사가 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5번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는 뼈 주사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연골 주사는 보통 주사를 맞으면 초기나 중기에는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돼요. 안 아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6개월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통증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사실 좀 진행을 한 거죠. 초기는 아니고 조금씩 진행할수록 주사 효과가 짧아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를 많이 반복해도 부작용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연골 주사가 5번 맞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5번을 맞으면 전체 용량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농축을 해갖고 쉽게 말하면 농축을 해서 3번 맞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았고 그걸 지금 최근에는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한 번 맞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 주사는 그냥 한 번 가서 주사 맞으시면 되고 뭐 병원이랑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나서 이제 세 번씩 왔다 갔다 하기 힘든 분들은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런 주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연골 주사의 효과는 통증이 당연히 완화가 되고 무릎이 부드러워지면서 좀 뻑뻑했던 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관절 안에 여러 염증을 또 컨트롤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번 맞는 주사가 거의 많이 대세가 돼서 가시면 이제 정형외과 병원 가시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으시면 괜찮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맞는 게 무서우신 분들은 한 번 맞으면 좋겠죠. 세 번 찔리면 아프잖아요. 네. 예. 한 번 맞는 주사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사가 종류가 좀 있긴 한데 한 번 맞는 주사가 조금 더 약간 그 세 번 맞는 것보다는 덜 부드럽고 좀 약간 뻑뻑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처음 맞을 때 좀 뻑뻑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이제 종류가 그렇지 않은 주사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주사 쓰면 굉장히 편하게 주사 한 번 맞고 증상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절염이 많이 안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관절을 잘 관리해서 많이 안 망가지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릎관절염은 관절 망가져 나가니까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계단을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아까 저 말씀드린 것도 등산이랑 같은 원리인데 예, 경사가 많으면 올라가는 힘에다가 자기 체중까지 보태가지고 하니까 관절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가 많은 데를 가능한 피하는 거. 이거 이상에서는 결국 계단이죠. 엘리베이터 탈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라. 이거죠. 그래야지 관절이 많이 안 망가질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근육이 안 빠지게 해야지 관절로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체중 찌면 안 된다는 거죠.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으로 가는 체중이 무게가 늘어나니까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면 체중 줄이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근력 키우고 근육, 다리 근육이 안 빠지게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간단한 검사로 관절염 상태를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미리미리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운동이나 이런 것도 관절이 좋은 운동인지 나쁜 운동인지 구별을 하셔가지고 좋은 운동을 하셔야죠. 이게 이제 그냥 대표적인 그냥 이해하기 쉬운 운동인데요. 이게 여기는 허벅지이고 허벅지 근육 여기 종아리 근육 두 개가 있잖아요. 다리에는 그러면 이제 허벅지 근육이랑 종아리 근육을 같이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간단한 방법인데 앉아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리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 허벅지 딱 만져보면 딱딱해지죠. 네. 네, 이거 허벅지 근육 쓰는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동안에 이거 발목 올렸다 내도 해보세요. 올렸다 내도 까딱까딱까딱 해보시면 종아리 만져보면 종아리 근육 움직이죠. 네. 네, 이게 종아리 근육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유지한 상태에서 발목 올렸다 내렸다 요거 많이 하시면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종아리 근육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여기 자주 다니면서 복지관에서 말씀도 하고 그랬어요. 나누고 그랬었는데 기회가 너무 없어져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또 자주 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